너 마평님한테 뭐 잘못한 일 있어? 아니. 근데 왜 그래? 내가 뭘?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계속 마평님 눈치 보잖아. 눈치는 무슨. 너 그랬어 너. 나 집에 좀 갔다 올게. 오늘따라 왜 저러지? 수희 씨는요? 아, 집에 좀 잠깐 갔다 온대요. 형님, 수희한테 무슨 일 있어요? 아니. 아니, 오늘 아침부터 좀 수희가 이상해서요. 이상해? 어디가? 일찍 들어오네? 머리가 좀 아파서. 그럼 방에 가서 쉬어. 진짜 우리 작은 할아버지하고 며칠 전에 섬에 갔을 때 진짜 이상했지? 응, 내가 우리 언니들한테 얘기해줬더니 우리 언니들도 다 이상하다고 그랬어. 아, 우리 할머님 믿지도 않으시는 거 있지? 뭐, 무슨 일이 있었는데?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, 저주에 걸린 마법사가 있었는데요. 야, 근데 그 마법사 이름이 뭐였지? 아, 지상. 아, 맞다, 지상. 그 지산이란 마법사가 저주의 마법에 걸려서 절벽 안에 갇혀있다던 전설의 섬이었었거든요. 근데 어떤 학자분이 오셔서 그 전설의 섬에다 기도를 하면 그 저주의 마법이 풀린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갑자기 막 배가 막 흔들리고요. 막 창동도 치고 막 그랬어요. 되게 놀랐어. 그때 진짜 놀랐었어. 언제 왔어, 언니? 저기 머리가 아파서 잠깐 쉬었고. 나한테 할 말 있어 온 거 아니고? 아니. 나 내려갈게. 역사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야. 이렇게 덮어버렸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.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지만 밝힐 건 밝혀야겠지. 내가 어제 가져갔었어.
역사의 진실은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해. 마녀 화이파이기엔 부끄러운 과거지만 역사의 진실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대. 수인 누나도 지금 당장 사과할 거야.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죠. 호수가 지사님한테 해천이란 마법사 대신 사과를 해요. 마녀 회파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대요.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정진할 것을 약속할 것이다. 지사님이 마법 목걸이로 공간 이동 연습을 해요. 그런데